영덕인 안심촌농어 만나통신사 성공영어 등등 이따가 저 뒤에 사진 좀 꼭 찍어서 가시고요. 오늘 59초 영화제 사회를 맡게 된 지도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59초 영화제가 시작됐던 건 사실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냥 함께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걸 배워보자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던 것이 오은주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저번에 그냥 툭 던지는 얘기로 시작해서 오늘 이 대형 사고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영상이 어렵다면 어렵고 뭐 해볼만하다 하면 또 해볼만하기도 하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얼렁뚱땅 대충 59초 영화제 인생 보인다 그냥 놀자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게 지금의 영상 시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그 멋진 영화제를 보다 격있게 그리고 보다 가치있게 만들어주실 시우사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요청을 받고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다양한 시상식 심사를 해보긴 했는데 뭔가 되게 틀이 없고 뭔가 되게 자유로우면서 뭔가 되게 편안하고 뭔가 되게 건강한 느낌의 시상식일 것 같아서 오늘 되게 기대하고 왔고요. 오늘 또 불금이니까 기분 좋게 같이 컨텐츠 보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영방송 EBS에서 공기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공정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시는 분들이 감독님으로 다 오늘 시리 감독으로 다 나와 계셔서 저는 너무 그분들께 가장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고 즐겁게요.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신 한정희 씨.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가가 아니라 심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잘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몰랐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와 조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담돼서 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회에서 강의하고 생각하고 강사들과 공부하고 가끔씩 글 쓰고 있는 민현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아세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영상 보게 해주셔서 일단 정희씨한테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을 봤는데 다들 어쩜 그렇게 예쁘고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셨는지 그 뒷얘기를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시사님들처럼 열심히 보고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서 제 점수를 많이 드리도록 변호사님 떨린다면서요. 오늘 평가는요. 온라인 사전 투표 30% 이미 사전에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독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현장 투표 심사위원님들의 투표가 50% 그리고 참석하신 대기신 분들의 현장 투표가 20%에서 총 100%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 계십니다. 오늘 헤어메이크업 의상이 남다르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준비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시작부터 오늘까지 아주 그냥 달달 벗겨가면서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마감일자도 몰라서 지난주에 거의 마지막에 냈는데 어쨌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는 주라고 하고요. 정혜님이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걸 얻어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사실 59초라길래 광고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화제네요. 만나통신사 알리는 그런 광고를 만들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저희 딸도 특별 출연을 하고 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브이로그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항상 너무 어려워서 못했는데 정혜 언니 덕분에 되게 쉽게 브이로그를 찍는 법을 알게 됐고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은 제 남자친구가 주인공이었어요. 어른이 되어도 또 각자만의 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또 다른 꿈을 위해서 사실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고 사람들 소통도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정혜쌤한테 키네마스터도 우연히 배워서 그거 배워서 다른 모임에서도 자료도 썼고요. 나로 놀다운 박수정입니다.
저는 사실 마감 독촉을 정혜 언니한테 받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정말 얼렁뚱땅 대충 슬로건에 맞게 작업을 해서 낸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분들 작업하신 거 보고 오늘 영감 많이 받아서 이제 앞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수은일입니다. 평범한 그냥 대한민국 아재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아재들이 그냥 퇴근해서 그냥 저녁에 혼자 나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뭐 안주 만들어서 술 한잔 먹는 걸로 그냥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정재대장 그냥 제 모습이고요.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저는 아까 그 보셨겠지만 저희가 그냥 되게 가볍게 시작을 해서 제가 제일 빨리 냈는데요. 엄청 잔뜩 적어가지고 저한테 다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좀 아까 그렇게 좀 빡시게 좀 만들어놨는데. 아, 빡시게? 네네. 지금 조금 제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1등 노리고 있습니다. 아. 분위기가 좋은데 제 영상이 너무 무거운 느낌 갑자기 들어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방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았고 저희 할머니가 작년 10월에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직 좀 실감이 안 나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저희 할머니와 늘 아직도 사랑하는 조카 이야기를 같이 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 안내자 박근정입니다. 저는 한정희 선생님 덕분에 첫날에 그걸 키네마스터를 배웠을 때부터 언니는 언니를 찍어서 올려 이 말에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제가 말 잘 듣는 학생이라 저를 찍어서 올리는 거를 계속 좀 숙제를 했었고 네. 그 덕분에 좀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근데 사실 되게 정신없이 막 해가지고 근데 이것만으로 정말 의미가 되게 커서 앞으로는 기계랑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감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참 좋네요. 네. 저는 제 작품은 말을 잘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고객의 마음을 얻는 건 예술이다라는 저희는 감정 노동자가 아닌 감정 공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작품을 보러 갔고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시세이동을 찍은 어쩌다 페이선입니다. 두 번 퇴사하고 한 번은 잘리기도 하고 그래도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은 온리원이 돼서 잘 다니고 있고 지금도 출장 갔다가 막 공항에서 온 거거든요. 늦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지금 상담하고 명상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주 아트 앤 테라피라는 그 프로젝트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정보를 몰라도 서로가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서로 눈을 바라보는 걸 하지 않고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네.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저희 조카랑 저희 아버지가 나오는 영상을 찍었는데 제 조카가 생긴 지가 아직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는 되게 관대한데 어른이나 아빠가 할 때는 관대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의 생각을 조금 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좀 엄마 아빠한테 조금 더 잘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머니 아프실 때 좀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찍었던 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디지로그 다인이라 하고요. 오늘 59초 영화제 이렇게 또 초대받게 돼서 오늘 보면서 아 참 모두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저도 또 좋은 에너지를 받고 예,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노래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30-40대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둡바도 30-40대 네네네 다시 생각해보자 무한한 모든 것을 나갔었는지 누군가 다시 돌아갈 거야 지금부터 Go back to the start Back up back up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스파이 한 번. 15번. 15번.
21번! 한번 뽑아주시죠. 예. 31번 또 나오기만 해봐라. 자. 18번. 18번! 축하합니다. 여주 면접 나오기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덕분에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고백할게요. 하나 고백하면 살짝 아까 좀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길지도 않고 막 스토리가 되게 다양한 편지가 아니었는데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흐르지까지는 않았는데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되게 만들기 힘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내 이야기를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콘텐츠고 그게 하나의 언어일 수 있는 건데 우리 마치 다양한 언어를 듣고 서로를 소통하고 서로와 서로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행복했습니다. 자, 3등! 희선정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정사진은 최종, 예. 뭔가를 그 짧은 59초 동안 표현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그 도전의 결과로 이렇게 좋은 상을 타서 정말 행복한 밤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등 50만원!